그게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2월 8일 토요일인데요.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제법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다우존스 0.94% 하락, 나스닥 0.54% 하락, 반도체 지수는 2.37% 하락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뭐 독일은 0.45%로 비교적 뭐 양호한 조정권인데요. 자,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 낙폭 좀 있었던 부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이니까 뭐 양호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그죠? 나스닥은 제법 양호해요. 이렇게 크게 빠졌던 부분 그대로 전고점 인근까지 도달 이후에 빠졌으니까 폭을 보자면 하루 만에 빠진 것은 좀 큰 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했던 폭에 비하면 뭐 적당한 수준이다.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20일을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5일을 깨면 곤란해요. 그죠? 자, 만약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이평선들을 깨고 나면 그 밑에 단계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우존스는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20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는 20일 깨고 내려오니, 그죠? 20일 깨고 내려오니, 추가 하락한다면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갑자기 환율이 넘어가서 조금 생뚱맞긴 한데요. 강하게 1200원대 인근까지 반등했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가 아니라 원달러 환율 밑으로 좀 강하게 또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 또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이 박스권 1150원과 1170원의 박스권을 이루다가 레벨업 됐으니까 이번에는 과연 1180원 여기를 강하게 깨고 내려와야 1170원과 1180원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가로 자꾸 상승 시도 나온다면 1180원과 1190원 사이에 박스권 조금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럽도 뭐 양호한 편이고요. 자,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경기 부양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인 그죠? 시진핑과 공산당 독재 체제니까 가능하다. 뭐 정책에 반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빨리 그래도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전일 뉴스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관세를 먼저 낮춰버렸습니다. 중국이 10% 그리고 5%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세 부과하던 것 다 절반은 낮췄어요. 5%, 2.5%로 750억 달러 규모.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 공장도 중국에 있고요. 뭐 등등등등 미국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출하되는 부분들은 가격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배경에는 1차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농산품 등등등등 이행 사항들이 좀 있는데, 지금 중국이 우한폐렴으로 난리가 났으니까 조금 양해해 달라. 조금 원활하게 준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내가 너가 요구하지 않았던 관세 낮춰줄게.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에 대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도울 거 있으면 돕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추가 상승도 좀 했었고, 오늘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러니까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검색해봐도 뭐 별 거 없어요. 그죠? 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인 종목 중에 스튜디오 주래곤과
그리고 LNF 목표가 그리고 행복님께서 포스코 주가가 많이 하락했길래 2월 3일날 포스코 2월 3일날 포스코 샀는데 최강주에 관심 없다고. 그래도 평소에 좀 이야기 많이 들으신가 보네요, 그죠? 방송. 자, 포스코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부분에 연루돼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정치적으로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고, 자원 외교 이런 데다가 돈을 엄청 갖다 버린 주축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강이 아직까지 미국이 조금 관세 부분을 아직까지 완화시키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고,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 주가 좋지 못합니다. 같이 한번 나중에 챙겨볼게요. 주도주에 들어가야 돼요. 주도주. 그죠? 그 부분 한번 챙겨볼게요. 자, 버스터즈님, 반갑습니다. 옥내님도 반갑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거다 올려보십시오.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뭐 아침이라도, 그죠? 다 들어와 계시네. 자, 그래서 중국이 8.75%, 그죠? 휴장 이후에 재개장할 때8.75% 하락했던 부분이 7%대로 그래도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 시도하면서 첫날 마무리될 때 우리나라 시장 스타트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 바닥 시작했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지금 며칠째 올라오고 있습니까? 중국도 아마 월요일은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강하게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안도 랠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첫째 날 그렇게 했습니다. 반등 첫째 날 우한으로 인해서 증시가 데미지 입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일 조정 좀 받았습니다. 1%대로 조정 받다가 막판에 끌어당기니까 여기서 또 매수 포인트 제시한 종목들 몇개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 제시한 종목들이 있어요. 자, 시장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시장이 밑으로 막 꼬꾸라질 때는 여기 인근에 오전 오후에 뭐 사고 싶다 채팅에 날라왔을 때 대기해라 그랬습니다. 관망. 삼성전자 좀 사고 싶은데요. 관망하십시오. 대기. 그러다가 돌아서는 거 보고 막판에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일 잘하면 추가로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아래 꼬리 달았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좀더 우선시하면서 항상 본인 종목들과 매치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판단이 최고 우선입니다.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지금 현재 강하게 랠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도 들어오는 거 이제 스톱하고 매수세 계속 들어옵니다. 어저께도 뭐 223억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이 옆에 있는 기관처럼, 그죠? 하루 사 들어오고 그 다음날 패대기 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외국인은 비교적 한번 기조를 잡으면요, 매도 기조를 잡으면 매도 쫙 나오고, 보십시오, 그죠? 매도 쫙 나오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를 좀해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매수 기조로 쭉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큰 전략이 변화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현물 사 들어오고요. 그 이전에 현물 팔때 선물을 좀사 들어오다가 2만 5천 계약 정도로 누적으로 사 들어오다가 현물로 이제 매수 들어오면서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슬슬 잡습니다. 왜?
현물은 주식은 샀다가 빠지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선물로 해칭을 좀 해 들어온 상황인데 상당히 변동성 크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디아님이라 했습니다. 제가 디아님이라 했습니다. 아, 널스버스님, 포인트님, 널스님, 그죠? 노스님도 되게 오래간만이네, 방송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좀 사들어오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전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0.77로 조금 추가 하락했는데요. 자, 월요일날 밑으로 빠져서 시작할 것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데 60일과 여기 5일과 60일이 여기 위치하니까 개발학 시작했다 하더라도 좀 끌어당기는 양봉을 시연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처럼 개발학 시작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끌어당기는 상황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했는데 그렇게 시연됐어요. 그처럼 미국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그죠? 미국 열리기 전에 조정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0.9 빠졌고 다우가 나스닥은 그것보다 작게 빠졌으니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요 크게 안 믿어도 돼요. 그죠? 주간에 못했던 작업들 있잖아요. 야간에서 마구 흔들면서 외국인들 갖고 노는 장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은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뭐 갭 상승 시작에서 출발하기는 만무하고 갭 하락한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다. 코스닥도 240일 저항권이니까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인데 어저께 잘 버텼어요. 그죠? 기관 외국인 매도세 넣었는데도 잘 버텼다. 자, 전일 상황 보면요 여기 큰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뭐 거의 그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멀쩡한 권역이 잘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조금 주춤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종목을 조금 몇 종목 바꿨거든요. 그죠? 영 뭐 힘 없고 뭐 크게 언급할 내용 없는 종목들 좀 빼버리고 그죠? 좀 교체 좀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자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이 좀 약세였고 전반적으로 전일은 그동안 IT 전기전자 강세 보였던 IT 전기전자 갑자기 급등 양상 보였던 조선주 자동차 이런 종목들 한번 쉬어가는 상황이고 안도랠리 하던 랠리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도감에 반등 시도 넣었던 면세점 화장품 쪽 강하게 갔던 애들은 좀 주춤하고 그 밑에 딴 애들은 좀 반등하고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치 산정에 대해서 우리 디아님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종목 상담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저도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없습니까? 저번에 넣어뒀다가 여기 있죠. 자 이것은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닥터K가 늘 강조하다시피 참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때는 되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좋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어떤 구간에서 접근해야 된다? 디아님은 생방송 거의 처음이니까 제가 확실하게 한번 오늘 짚어볼게요. 주식은요 녹방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궁금한 거 막 이렇게 이야기 물어봐가면서 하면 되니까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추세 그거 볼 수 있고
자, 이런 우상향할 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넥라인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천환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접근을 금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힘들어요. 수익 내기가. 이렇게 우상향할 때 일단 거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 지금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시점에는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 막 꼭다리 여기 추세선 상단이라든지 오르고 오른 정도 여기 상황은 좀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평선들과 이격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딱 이격이 붙은 상황 조금 더 축소합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여기 딱 눌림목 주고 다시 재반등하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디아님,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포인트와 평소와 이야기하는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하락 추세 돌려내고 다시 눌려주고 재반등하는 이평선 딱 붙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권역은요, 또 상승하고 조정받잖아요. 여기 20일 인근한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요, 틀어낸 종목은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일이 만약에 무너진다더라도 여기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처진 데에도 60일의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도 매수 포인트예요. 그렇죠? 일단 매수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러나 이러한 매수 매도를 반복 하다가도 이제 그만해야 될 때에 대해서 이제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목표치만큼 이제 목표치 설명할 겁니다. 목표치보다 이건 좀더 보이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얼추 목표치가 된것 같네요. 목표치 인근에서 음봉 나오면 여기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인근에서 재상승했을 때 일단 전고점 인근도 예측 매도 구간이거든요. 자, 시세의 초입이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끊고 추세가 하락 추세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상황을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저항권에서 매도하고 이상을 사고 팔고 하는 작업이 주식 투자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돼 오던 주식이 이제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한번 추세를 무너뜨립니다. 재반등해서 다시 안착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자, 안착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평선들이 상승 추세에서 정배열에서 하락 추세 전환되죠? 여기가 뭐다? 여기가 뭐다? 추세 무너지는 여기가 뭐다? 넥라인입니다. 넥라인. 자, 조금 거칠게 표현합니다. 모가지가 따였어요. 피가 철철철철 흐르면서 하락 전환되는 구간이다. 저기요. 완전 킬링 포인트예요. 저기 매도 포인트입니다. 올라가도 다행히 올라가도 그죠? 밀립니다. 그죠? 이것이 워낙 스튜디오 드래곤이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OTT의 수혜주였거든요. 그죠? 드라마 제작사 아닙니까? 그죠? 유명한 드라마들 뭐 미스터 션샤인입니까? 뭐 등등등등 드라마 제법 유명한 거 많이 제작하는 그런 회사니까 OTT 기반으로 동영상 그죠? 온라인 동영상 기반으로 시청하는 게 요즘 대세인데 그죠?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OTT 기업들에게 콘텐츠 제공하게 되면 수혜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가다가 이제 시장과 함께 같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반등했고 다시 재반등 넣을 때못 넘어가고 세번 터치했으나 또 밀리고 이러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제 이으면서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요. 좋은 시절은 이제 비교적 지나간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잘안 무너지죠? 88,000원. 야, 스튜디오 주래곤 하나 가지고 계속 설명합니다. 여기가 안 무너지죠?
쉬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잘 못 넘어가 여기도 그죠? 그러면 뭐 9만원과 한 10만원 인근 10만원 좀 안됩니다만 여기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가 박스권 돌파에 다시 추세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무너뜨리죠? 지지가 무너뜨리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그럼 목표치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상승에 대한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 두 가지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목표치부터 먼저 할게요.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최근 주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략 보면 여기 87,000원 정도로 그냥 계산할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은 98,000원입니다. 그러면 11,000원 정도 갭이죠. 11,000원. 그러면 어떻게 예측한다? 목표치를 딱 미리 내가 공매도다. 그러면 여기 딱 깨질 때 공매도 포인트거든요. 포인트거든요. 그죠? 그런데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밑으로 깨지겠소를 나타내는 여기 확실한 매도 포인트입니다. 여기 폭만큼 빠진다가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11,000원. 11,000원이니까 그죠? 맞죠? 11,000원. 여기서 11,000원 빼게 된다면 76,000원. 76,300원. 76,000원. 대략 여기까지 폭만큼 빠질 수 있다가 기본적으로 하락에 대한 목표치 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락 목표치만큼 달성된 이후에 양봉이 시현될 때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도 안 돼요. 다만 주도주 성향의 종목만 급락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건데 일단 봅니다. 자, 넥라인은 하락하는 구간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하락 초입인 건가요? 자, 넥라인이 뭐다? 추세를 쫙 이렇게 잘 유지하던 그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를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그냥 넥라인이 그냥 말로 넥라인이 아니라 그 인근 가면 다음에 반등할 때 자꾸 못 넘어가요. 여기 보면 좁혀보면 자 모든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잘 갈 땐 다 정배열 구간입니다. 근데 자꾸 흔들흔들하죠. 그리고 추세가 확 무너집니다. 여기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5, 20, 60, 120, 240일에 정배열이 무너지면서 역배열로 돌아서는 초입을 넥라인 추세가 무너뜨려지는 여기가 넥라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넥라인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합니다. 넘어가더라도 잘 못 넘어가고 이렇게 대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넥라인 아직까지 조금 생소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 계속하면서 그 상황 나오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76,300원권의 하락 목표치가 나오는데 일단 그 하락 목표치도 하회하면서 여기서 스톱해야 기본인데 더 빠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다. 하락 야 근데 이거 돌아서려고 조짐은 넣으네. 돌아서려고 하다가 그대로 또 튕겨 내려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그러면 상승 목표치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죠? 이거 좀 지우고 자 상승 목표치는 여기 구간 앞으로 갈 때 여기에서 여기 폭만큼 만약에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앞으로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여기 상단 돌파하면요 11,000원 정도 상황입니다. 그죠? 77,000원에서 88,000원이니까 11,000원 11,000 뭐 한 600원 정도 보면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11,600원 더하면 대략 10만원권입니다. 그럼 10만원권 정도 가면 긴 흐름으로 10만원권 정도 가면 여기가 목표치 역할을 하겠네. 와우 저 이거 안 봤거든요. 이게 매치가 된다면 저기 확실한 목표치로 잡아야 돼. 이렇게
여기 가니까 밀리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좀 못 넘어가고 좀 여기 올라가면 한번 넘어간다 못 넘어가요. 한 번에 못 넘어갑니다. 아 여기에 목표치 달 아, 산정을 해보니까 여기 10만원권이 넣었는데 이쪽 옆에 주가 상황을 보니까 와우 저항이 엄청 있는 상황이네. 스튜디오 주래곤은 당분간 만약에 추가 상승해서 강하게 간다 하더라도 10만원권이 확실한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큼 폭만큼 여기 그렇죠? 자 스튜디오 주래곤으로 뽕을 뽑아봅시다. 자 이것은 피보나치를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아님 피보나치 공부 지금 했습니까? 28회에 있는데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했습니까? 원래는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정도 하락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중간합니다. 막 여기서 지지 막 하다가 여기서 다시 무너졌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기준으로 하락폭 마지막 마디를 여기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폭에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에 대해서 추후 주가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할 수 있느냐 아직 못 봤다. 중요하니까 오늘 마치고 반드시 보십시오. 주가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 다 해볼게요. 이런 판단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피보나치 툴은 웬만한 증권사에 다 있어요. 여기 상단과 여기 하단 사이의 폭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 때 추후 잘 가느냐. 자 여기 라인이 38.2% 라인이고요. 여기 폭에 여기 두 번째 라인이 50% 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라인이 61.8% 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더 추가 설명을 위해서 캡처합니다. 야 종목 하나 가지고 진짜 설명 많이 하죠.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딴 데 가면 38.2% 지금 하나로 그냥 주식 강연회 하는 겁니다. 지금 지지와 저항 추세 그리고 목표치 산정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폭만큼의 여기 폭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의 이제 하락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반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뭐 당연해요. 많이 반등하면 많이 반등할수록 좋은 겁니다. 61.8%까지 반등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은 50% 정도는 용인할 만합니다. 절반 정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 반등했으니 그죠? 그러나 38.2%로 반등을 비교적 작게 하면 그 다음도 강하게 가기 힘들다가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주래곤은 어떻습니까? 자, 50% 정도 약간 상회하면서 반등하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여기. 자 그리고 추세는 일단 돌려내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스튜디오 주래곤 한번 해볼만 하고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냈으니까 닥터K 관심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두 번째 피보나치를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권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좀 유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구간부터 하락하던 폭에는 618 넘어섰죠. 그러니까 지금 나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눈에 딱 들어오거든 그냥 딱 보자마자 그죠? 그래서 나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별로 그죠? 618도 넘어섰죠. 제법 여기 마지막 하락 구간보다는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이것이 CJENM 이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지분 그죠? 사고 팔고 이런 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슈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 되면서 지금 상승 전환 됐으니까 벌써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자, 다른 거 워낙 주도주 성향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자 적당히 나중에 포인트 넣으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권력이다. 가장 좋은 포인트는 여기였다.
자, 친구한테, 지인한테 뭐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다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60일선 8만원대에 안 깨야 조금 길게 보면 9만원을 넘었으면 한 10만원도 노려볼 수 있다더라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스튜디오 출애굽 하나로 목표가, 지지와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까지 설명해 봤습니다. 피보나치. 자, 그리고 LNF. LNF는 2차전지 쪽이죠. 자, LNF는 이제 상승 전환 초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전환 초입. 하락하던 추세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제 240일 하나 돌려내고 나면 완전 정배열되는 구간인데, 얼추 상승 전환 거의 다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40일의 각도가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만만치가 않아요. 그 말은 한 번에 뭉치고 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저항대를 뛰어넘으려는 시도가 자꾸 나올 그런 횡보 구간이 조금 연출되다가 밑에서 이평선들 다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23,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힘이 응축되고 더 이상 매도 물량들 많이 출해되지 않는다면 돌파, 26,000원이 돌파돼야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 전환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효과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상당히 급등 양상 보이고 있었는데, LNF는 그에 비하면 뭐 별로 강구도 없다. 물론 바닥 대비해서는 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제법 많이 반등은 했습니다만 주도주 성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도주는 뭐다? 자, 이거 다음 설명 넘어가면 성권한 거 다 넘어가는데, 주도주는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이 주도주다. 나중에 보여드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상향하고 좀 탄력있게 가는 종목들은 비싸 보입니다. 그죠? 강한 종목에 붙어가지고 딱 탄력있게 사자마자 뭐 날라댕긴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는 비싸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싸 보이는 이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시장에서 반응이 늦잖아요. 소외 약간 다른 종목보다 딴 거 살 거 없나 하다가 이거 한번 사볼까? 아유, 아직도 다 못 돌아섰네? 이러고 별로 관심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안 했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 야, 그건 사기 어려워요. 2차전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조정권에서 오히려 사는 게 좋지,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비실비실되고 시간만 잡아먹을 가능성 높으니까 이걸 일단 매수는 뭐 크게 하지 마라. 만약에 매수를 안 했다면, 매수를 했다면 23,000원 무너지면 안 된다, 26,000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서울 강연회, 부산 강연회부터 한번 하고 서울 갈 겁니다. 자, 부산 강연회 한 3월쯤에 아니면 2월 말쯤에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추세가 안 돌아서니까 의견이 확실해요. 좋아 보이는 건 좋아 보인다. 오중중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왜? 돌 맞거든. 잘못하면 별로다 했는데 막 붕붕붕 날아가고 이러면 그거 그죠? 쓴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오중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닥터K는 방송을 이제 뭐 3년차입니다만 한 번도 오중간하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의 장점이자 특징이죠.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잘 맞는지는 보면 아실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LG화학이라든지 원래 그죠? 2차전지의 빅3라 할 수 있는 것은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SK이노베이션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파트도 좀 있고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유가하고 똑같이 움직여 볼래요? 쫙 빠졌죠? 반등합니다. 유가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유가 쫙 빠졌죠? 반등. 그죠? 정제 마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래깅 효과라 그럽니다. 한 2, 3개월 전에 원유 들어왔던 게 이렇게 쌌다가 유가가 올라가면 마진 효과가 있거든요. 마진 효과 없다 이겁니다.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팍팍팍 빠졌으니까 안 좋죠. 게다가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 관련돼 있는 악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가도 못 가네요. 그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이만 반가. 자, LG화학. 그죠? 딱 관심 가지고 있다가, 그죠? 관심 가지고 있다가, 와우, LG화학 돌아섰습니다. 관심 있어요. 하다가, 그죠? 그럼 이렇게 꼭다리, 인근, 단기 꼭다리 인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눌림목 딱 오면 살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일단 지지할 것 같아. 여기 사. 그 다음날 바로 떠봅니다. 그죠? 꼭대기에서 팔고 밑에 내려온 거한번더 사고 두번 먹고 끝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빠지고 여기를 좀 사놓는 게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됐고요. 그 대신에 삼성전기 들어가서 삼성전기. 여기 사. 9% 가까이 먹고 그냥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가 일정이에요. 일정. 그죠? 누구보다 잘알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여기 사. 그죠? 누구보다 알거 아닙니까?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은 시장 때문에 급락하면요, 반드시 리바운드 나옵니다. 60일 인근에. 그죠? 60일 인근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지금 우리 뭐 유료 회원이니까, 그죠? 맨날 듣다 보면요, 나중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포인트가 딱 오면 몸이 반응합니다. 이거 반등할 때 됐는데? 반등할 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어저께 카카오를 제가 여기 고점에서 아침에 되게 고민하는 거다 같이 방송에서 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뭐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야, 전고점 여기 목표치인데, 아, 더 들고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죠? 근데, 그죠? 뭐 굳이 여기서 차익 실현했었으면 조금, 처지는 거뭐 피해냈을지 몰라도 삼성전자처럼 한번더 치고 갈수 있겠다 싶어서 홀딩 한 겁니다. 던지라고 난리 친 거는 빠졌고, 그죠? 이거는 뭐 그만 버텨요. 그죠? 삼성전자하고도 비슷해요. 볼래요? 여기, 그죠? 여기서 전고점 인근이고, 시장 1%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토하기 싫어.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토하기 싫어 했는데 부엌 날랐어요. 그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야, 카카오도 여기 전고점 인근인데, 느낌이 좀 그렇게 느껴져요. 밑으로 막 추가로 막 빠지기보다는 여기에서 힌트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푹 빠졌어. 우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1 포인트. 뭐 걱정 1이라도 합디까? 20, 60일에서 반등하죠. 그리고 뭐 음봉 이렇게 떨어지면 밑으로 조정 받아야 되는데 뭐 조정 받긴 커녕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카카오는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잔파도 좀 거르겠다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갑니다. 이 프로스 아닙니까? 그죠? 디아님 갖고 있잖아. 그죠? 셀도 프로스 일보 직전이죠. 셀도 17만 4,500원인가 되니까 한번 치고 한 프로 둘다또 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차트를 자꾸 습관적으로 손에서 핸드폰 놓지 마십시오. 차트 계속 돌려봐. 계속 주식 생초보 탈출 핵심 팁 1에서 10대 있는 거 있죠? 일단 나머지 220회 가까이 나가 있는 거는 천천히 스케줄 잡고 그건 가야 되고, 그죠? 핵심 필살기 1부터 10까지를 그냥 미친 듯이 돌려보세요. 그러면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빨리 적응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코도 설명 해드리면서 일단 방송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포스코가 닥터케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관심을 가지만 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여기 부위에서 하락 추세였고, 여기 인근이 겨우 돌아서는 정도. 돌아서는 듯 했으나 그대로 꼬꾸라지면서 밀리죠. 약세 섹터입니다. 포스코는 약세 섹터예요. 철강주가 강세 섹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니까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좀 하려나? 이러한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겁니다. 대형 우량주 중에서 IT 전기전자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MLCC 강자인 전 삼성전기라든지 휴대폰 부품에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가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쪽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철강주는 관심을 가진 게 조금 에랍니다. 그렇죠? 네, 녹방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논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를 돌려냈는지 그리고 그 섹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섹터인지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2월 3일 날 들어가셨다. 뭐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셨긴 들어가셨네요. 그죠? 여기 앞에 전저점 구간. 자, 듣고 계시면 1번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저점 구간이고, 그죠? 비교적 20만원대 정도는 지지권역이니까 낙폭 과대하다 생각하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한 5% 정도 수익은 나는 걸로 확인되네요. 21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면 22만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아닙니까? 한 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 주가는 여기를 120일 권역인 여기가 또 지지 아닙니까? 여기가 지지예요. 여기가 지지인데 무너졌죠. 물론 시장 악재 때문에 좀 무너졌다 해도 여기가 지지인데 여기를 이제 얼마나 강하게 지금 강하게 무너뜨린 상황이니까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23만원권까지 갈 수 있는지의 중요한 저항권이다. 22만 7천원권을 강하게 여기 앞전 상황처럼 강하게 돌파한다면 23만원과 24만원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23만원 조금 넘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윗골이 달거나 하면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번에 못 넘어가요. 올라가도 주춤, 올라가도 주춤, 올라가도 주춤 하다가 돌파할 때 비로소 상승 추세 전환인데 업종상 그렇게 강하게 반등 시도 넣을지 여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토요일 아침인데 종목 상담 하면서 상당히 주식의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송 일단 한번 끊고요.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편안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방송했으니까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시는 분이 절반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뭐든 알림 딸랑딸랑 하면 아침처럼 그리고 야간에 방송할 때 시청하기 좋습니다. 알림이 오니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 기능이 있거든요. 방송 많이 참고됐다 하시면 자발적 후원 기다리겠습니다. 자, 추천방송 주식 쌩초보 탈출 핵심 팁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